이데일리 TV입니다. 상신 EDP, 한세실업, 인터지스, SK 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DB손해보험, SK 네트워크스, LG 헬로비전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포인트 모바일, 하이트진로, 솔루스 첨단 소재, 덕산테코피아, 뮤직 스튜디오, 두올, 한국전자금융, 신세계 IN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신세계 INC, 에코프로비엠, 넷마블, 롯데관광개발, 감성코퍼레이션, 벽산, SK 렌터카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은 LG 헬로비전, 현대건설, 자이글, 푸드웰, 이트론, 그리고 대한해운, 올리패스, 삼화전기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흐름들 짚어보면서 세 가지 종목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들, 뭐 역시나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이제 상당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조정한 종목들을 추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또 추천주, 각 증권, 각 이제 방송사의 추천주들을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관심을 또 갖는 종목이 꾸준히 이 시간대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세예스 홀딩스에서 의류사업 부분만 뛰어가지고 2009년도에 3월에 재상장한 그런 회사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고객사들이 많죠. 특히 의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때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죠. PPE라고 해서 방호복 장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나 방호복이 이 회사가 또 만들고 있었는데 그 매출이 상당히 늘어서 작년에 저는 예상을 적자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턴어라운드 하면서 흑자에 성공을 했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억 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순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54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 전에는 뭐 크루즈까지 허용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크루즈 여행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70%, 80% 접종률이 넘어가니까 적극적으로 뭐 야외 활동이나 여행 등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미국에 있는 말씀드린 패션 기업들, 고객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ODM이나 OEM을 통해서 수주를 많이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속 이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52억 원 정도 이렇게 순이익을 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95억, 무려 한 460% 이상 성장한 수치를 보였고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죠. 작년 1분기 때는 적자였습니다. 405원. 근데 금년 1분기 때는 2,200원이었고요. 예, 거기다가 ROE도 작년 1,4분기 때는 마이너스 16.61%였는데 올해 1,4분기 때는 무려 20.46%. ROE가 20.46%라는 얘기는 1억을 투자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046만 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에 추천드릴 때보다도 주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또 보니까 현재 가격이 100원 정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250원 정도 더 빠져서 24,000원이 된다면 매수 좋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지지형 고점이 5월 17일 28,000원. 근데 단기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목표를 도달하면은 절반 정도를 여러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중장기 포지션 갖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2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실적에 전망되고 있는 한세실업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흐름인데요. 매수를 해본다고 하면 살짝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24,000원대부터 시도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실적 기대줍니다. 제가 이 시간대 나오면은 이제 원래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자회사죠. 하이트진로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좋죠. 얼마 전에도 제가 두 달 전하고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영국에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잡지가 있죠.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냐면 전 세계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실적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이트진로가 무려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등을 했던 게 아니고요. 10년 넘게 계속 매출이 1등하고 있는 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하이티진로의 소주 판매량만 보면 23억 8,250만 병. 와, 엄청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그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뭐 20세가 안 된다고 치고 술을 못 먹는 인구로 따지고 나머지 한 35억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류 시장의 규모가 9% 정도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정도로 하이티진로의 소주 판매, 주류 판매가 많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증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티진로는 전 세계 80개가 넘는 기업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도 한류 붐으로 인해서 뭐 여러분은 요즘 뭐 하이브 그죠? BTS가 또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뭐 5주 연속 신기록을 핫백에서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주도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주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는 음식점에서는 소주나 주류를 잘 먹지는 않는데 집에서 이제 이 소주를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상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류 기업들과 다르게 이런 니치 마켓 또는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요. 작년 그 한 해 동안에 보통 이제 음용률이라고 그러죠. 보통이 전체적으로 마시는 술 중에 하이티진로의 제품들은 얼마나 마시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2016년도에는 30.6% 정도 다른 술에 비해서 그렇게 마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68.8%로 성장을 해서 한 4년 동안에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좋죠. 오늘 또 약간의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많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한 3만 7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만 3천 원 정도 돌파를 하면은 그때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갖고 가십시오.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7월부터 또 사회적 거래득이 완화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이티진로 오늘 약보합권 3만 7,600원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 4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관광, 카지노 관련 주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추천해서 이제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했네요. 이 회사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2분기 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분기당 보통 최소 5억 이상의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작년 2, 4분기 때는 3억밖에 매출이 없어서 그렇게 매출이 적으면은 이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하죠. 2주간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바로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 취소가 계속 일어났고 신규 여행 동안 감소를 하면서 많이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조금 이제 백신도 있고 맞고 또는 전체적으로 내용 보니까 이제 풀어지면서 굉장히 반사익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갔던 분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도로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1분기 매출액이 무려 금년이죠. 122억이었는데요. 호텔 사업 매출액만 1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롯데관광개발의 제주도의 드림타워라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걸 40년 만에 이루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얏트가 들어있죠. 네. 자, 근데 1월 달에 입도에 제주도에 들어갔던 내국인들을 보니까 46만 명 정도였는데 4월 달에는 107만 명으로 무려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여름 되면은 또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6월 11일 국내에서는 처음에 첫 복합 리조트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지노가 4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제주도에서 신청 두 달 만에 나서 이제 오픈을 11일을 했습니다. 드림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고요. 앞으로 호텔, 쇼핑, 부대 시설이 단련되어 있고 거기다가 제주도 내에 관광 관련해서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 규모가 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6월 12일 이후에 조정을 참 잘했네요. 무려 6천 원, 3천 원 이상 조정을 했었는데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온다면 매수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2만 5천 원, 이 회사도 중장기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오면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좀 보합권 흐름인데요. 2350원 조금 더 빠진 2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 그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까지 또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그럼 대표님, 오늘의 관심주는 또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 봤는데요. 의료 관련, 소비성 의료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세웅 메디칼인데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전체 엄청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이 기대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1982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 치료 목적의 전기 시술 장비 또는 외과용품이나 의료용품의 소모 제품들이죠.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 등을 국내에서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수입을 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제품 등을 뭐 의료 흡인기라든지 도뇨용 또는 의장용 그리고 의약품으로 주입을 할 수 있는 카테가 같은 단기 소모성 제품 등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보통 이제 수술 시에 많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많이 일어나거나 병원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감기에 걸려도 병원 잘 안 가죠. 접촉하면 또 걸릴 수 있다고 코로나가 이런 이슈 때문에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분들도 병원에 있던 환자들도 수술을 하거나 늦춰지거나 또는 오히려 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이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상당히 단기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준비한 자료 좀 보시면요. 현재 보면 EPS, 보통 이제 6, 7, 8월 달, 여름에는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급등 종목이 한 6, 7 종목, 상한가 종목이 나오는데요. 급등 종목 등의 요건이 되는 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EPS입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은 EPS가 무려 작년 동기 대비 올해 EPS가 5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5,500원, 목표 가격은 9,000원, 손절 라인은 5,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웅 메디칼이었는데요. 오늘 1.64% 강세 흐름이에요. 5,590원대 흐름인데 의료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매수가는 5,500원선, 그 목표가는 9,000원, 손절 라인은 5,1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웅 메디칼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